여러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일러드려요. 그리고 저는 스파이입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짠짠 우와! 예쁘게 먹어보세요. 소울이 뭐 먹어요? 수박바. 수박 아이스크림 먹고 있지요? 네. 가위로 다 꺼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면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들들의 수박사랑 쟁반도 수박. 우리 소울이는 보시다시피 숟가락도 파란색, 그릇도 파란색. 소울이 이거 무슨 색깔이야요? 타요 색깔 맞아요. 우리 드림이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좀 핫핑크 색깔이긴 한데 거의 붉은 개콘. 빨간색은 항상 제일 좋아해서 뭐 색연필 같은 경우도 항상 빨간색만 써서 빨간색만 다 닳고. 엄마도 사다도. 엄마가 한 입 먹어? 먹고 먹어. 약간 방송 욕심 있는 것 같지 않니? 응. 아들내미 있는 엄마들은 이거 완전 아시죠? 나도 스웩. I love Brawl Stars. 푸푸푸푸.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소리도 브롤스타즈 알아? 소리 3살인데? 보시다시피 소리가 더 좋은 거예요. 브롤스타즈 뭔지 알아? 아. 뭔데? 사실 소울인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동생들은 형아가 가장 큰 롤모델이거든요. 브로스타즈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형아 때문에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드림이 소울이를 데리고 그리고 송이를 데리고 엄마는 어떻게 놀아주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놀아주는지 우리들이 재밌게 노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녁 먹고 난 미쳐다 못쓴 다 못쓴 에너지를 이렇게 다 쏟아야지만이 아이들이 오늘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온 힘을 다해 놀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난 거 아니었지. 구독하죠. 아니요. 몸에 좀 지키 좀 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너 이런 거 어디서 봤어? 뭐 해? 그림 그리고 있어. 소울이는요? 그림이요. 그림 이거 다 소울이가 그렸어요? 네. 공주님 뭐 해요? 귀여운 발꼬락, 귀여운 발꼬락. 드림아, 이거 소울이, 네가 소울이 그려줬던 그 그림인데 엄마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집이 엉망이에요. 우리 집 옛날에는 멋있었는데 이 집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드림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이 집 이사하는데. 쇼파도 있었고 러그도 있었고 스탠드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장판. 타요 버스가 웬 말이며. 송이야, 엄마 어떡해? 엄마도 예쁜 집에서 살고 싶고. 아기 타요. 엄마 예쁜 집에서 살고. 아기 타요 곧. 알았어. 알았다고. 소울아, 이거 타요 아니야? 어. 이거 보고 그린 건데. 아, 이게 소울아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어. 타요. 이거 타요 맞아? 응. 이제 만족해? 아침 해가 떠오르면 기분 좋게 일어나요. 꼬마 버스 타요. 신나게 출발해요. 아, 지금 시간 몇 시지? 8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9시면 이제 애들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아, 애들 재워야 돼. 치카치카 하고. 씻고, 아, 나 너무 피곤해, 근데. 벌써 너무 피곤해. 몰래 잠깐만 쉴까? 잘 노는 것 같으니까. 아, 피곤해. 알았어. 어우, 쉴 수 없어. 알았어. 자, 우리 배고픈데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건 어때요? 네. 갑시다!
아, 잠깐 제 차를 타고 가시죠. 이거 접어야지, 접어야지. 오, 타노스다! 이 차는 이제 내 거다! 여기 탄다고? 어. 알았어요, 소울이도 타세요. 아이언맨 오빠,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콩순이가 좋아해요. 에너지 업그레이드! 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정말 이 오빠들 이상한 것 같아요. 빰빰. 너무 힘든데? 원래 여기서 이거 놀이하는 거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 나 못하겠어. 진짜 너무 피곤해. 엄마가 지금 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몰래 지금 찍고 있거든요. 제 집 배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잘 시간인데요. 자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드려요. 그리고 저는 스파이입니다. 그러면 바이바이. 누나 늦었네. 드디어 아빠 왔어. 난 살았어. 자 그럼 여보 애들 좀 재워주고 희나 아우 야 엄마 아 드림아 너 학원 한 두 개 더 끊어줄까? 너 막 태권도 하고 막 합기도 하고 그럴래? 1호 저쪽부터 2호 차렷 2호 차렷 2호 차렷 2호 차렷 2호 차렷 2호 준비됐나? 지구 수비대 지구 수비대 준비됐나? 준비됐나? 출동!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라 다시 돌아라 다시 돌아라. 비상 비상 무기를 다 들고 왔나? 빨리 서라. 2호 준비됐나? 네. 2호 준비됐나? 네. 3호 합체. 여보 지금 이건 애들 지금 책 읽고 딱 잘려든 타이밍인데 더 흥분시키는데? 자라 자라. 우리 가족 풀샷.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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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저희는 애들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줘요. 아기가 사과를 냠냠 먹으려는데 소리가 먹었어? 응. 강아지가 깡충깡충 튀어왔어요. 아니 아니야 소리가 먹어요. 자 이제 마지막 책이야. 우리 이거 읽으면 이제 진짜 코 자는 거야. 혼자서도 참 잘하죠. 후. 자 이제 약속했으니까 코 자자. 하나 둘 셋 코 자. 하나 둘 셋 코. 잘 자요. 우리 진짜 잘게요. 자지 마세요. 저희는 잘 거예요. 엄마하고 그자 꾸죠. 자는 습관 안 돼요. 자. 일찍 일어나서 TV 보세요. 잘 자요. 잘 안녕. 짜잔. 짠짠. 여기 이렇게 서울함. 서울함 공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있더라고요. 망원 한강인데요. 망원 한강 공원에 이렇게 서울함 공원이라고 해서 이루어온 건물이고요.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면 자판기도 있고, 아, 세일러복을 입고 서울함을 관람하세요. 쓰리. 갑자기 또 웃어. 뭐 하는데? 무슨 게임이야, 소울아, 이거? 양털 닦아주기. 양털 닦아주는 게임이야요? 별빛 튜브, 소라. 소라, 별빛 튜브야. 아, 이미 웃고 있었구나. 소울이랑 엄마랑 지난번에 별빛 튜브에서 초콜릿 만들었지요? 네. 이모랑 삼촌들이 소울이 귀엽다고 했어요. 어, 우리 송이도 쏜다. 충성! 와 여기 받았어. 위에 올라오니까 이런 공간이 있어요. 자판기도 있고 아이스크림 이런 거 사 먹는 공간인가 봐요. 사람들 앉아서 한강뷰를 바라보며 거기 가면 될 것 같아. 어디? 저게 어머 모형이 진짜네.
진짜 매력적이야. 그 이페이들이 서운하네. 드림아, 그때 치카 갔던 거 이모 삼촌들이 보고 드림이 엄청 멋있고 용감하다고 했어. 고맙습니다. 드림아, 너 고드름 처음 봤지? 어. 어, 아빠를 고드름으로 물리친다. 아빠가 어떻게? 띠로리. 추워. 애들 감기 걸리겠다. 가자, 가자. 자, 일로 와요, 애기들. 아빠 손 잡으세요, 애기들. 키즈카 불편에 출연해서 엄마 엄청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그래, 별 엄마 예쁘다고. 예. 약간 예쁘다. 드림아, 설마 뭐 이걸 사달라고 하려는 거 아니지? 5,000원 싼데. 5,000원 싼 게 아니야. 드림아, 5,000원이 어떻게 싼 거야? 5,000원 엄청 비싼 거. 너무 추워서 안 되겠어. 우리 송이 감기 걸릴까봐. 여보, 이제 갈까요? 드림이는. 계속 우리 코 좀 닦아주세요. 네. 잘 있어, 한강아. 집에 다 왔습니다. 근데 드림이 집은 화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카페에 왔습니다. 다이어트 카페. 자, 둘, 셋! 뭐하니, 드림아? 야, 내 튜브야. 아니야. 내 튜브라고. 너는 나중에 네 튜브 해. 안녕하세요. 드림이 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에 왔어요. 소리 튜브. 아니야, 형아 튜브야. 하지마. 밥을 못 먹고요.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드림의 튜브. 아우, 정말. 그래서 집에서 먹으려고요. 뭐 집에서 먹으면 되지. 드림의 튜브. 시켜 먹을까? 드림의 튜브. 짜파게티 먹자. 짜파게티.